카메라를 흔들고 있어. 거치대를 흔들고 있어. 건들지 마. 오늘 가져온 이야기, 그림 디자인 대학을 하는 친구들은 과연 재능이 타고난 친구들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건데, 일단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에 대한 이제 뭐 증거들과 예시는 뒤에 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했던 제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많은 제 제자 친구들이 이제 수년간 봐온 친구들이 늘 하는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시기 한 6월 7월, 그러니까 한 학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입시를 한 절반 가까이 치러온 상태에서 실력이 늘지 않는 그런 어떤 구간이잖아요. 지금은 아직 정체기일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물론 잘 나온 친구도 있겠지만 요 구간에서 생각을 하죠. 나는 재능이 없다, 혹은 나의 길이 아니다, 혹은 난 타고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본인이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떨구면서 이걸 안 하기 위한 어떤 부실점을 찾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합리화라고 할 수도 있던 그런 시기쯤에 많이들 질문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개인 상담을 거쳐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이게 또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나 봐요. 괜히 막 여기 붙잡아 두려고 한다 막 이런 생각들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솔직 담백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콘텐츠를 좀 제작을 하게 됐어요. 토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 일단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왜 미술은 특별한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건 맞아요. 일단 그거는 깔고, 자 공부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공부, 제가 말하는 공부는 뭐 행정고시 뭐 이런 고시 뭐 이런 어떤 다른 공부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입시, 대학 입시 공부를 예를 들고, 수능 플러스 내신. 자, 공부는 모든 친구들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잘하고 싶어 해요. 공부는 모든 것의 기준인가, 모든 과에 대한 기준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과들은 이제 수능이나 학교 내신 성적, 뭐 물론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있겠지만 크게는 수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요, 모든 친구들이. 그리고 실제로 예체능도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는 모든 친구들이 다 시도를 해요. 거기에 특출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학에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물론 이제 열심히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겠죠. 뭐 누구는 이제 10시간 해도 못마땅한 친구도 있을 거고, 뭐 한 2시간만 해도 잘했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팩트는 이거죠. 잘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요거에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냐 없냐를 따지진 않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안 맞아. 물론 공부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따지지 맙시다. 따지지 말고 일단은 나는 공부를 못하게 태어났으니까 난 공부를 안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이 더 적잖아요. 그죠? 공부는 내가 천재가 아니어도 잘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미술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술도. 근데 지금 딱 이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본인의 어떤 타고난 어떤 재능의 영역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그림이 안 느는 거에 대해서 괜히 나랑은 안 맞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뭔가 이것을 벗어날 구실을 찾는다는 거가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다이어트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노력과 그 결과물에 대한 답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점수가 늘어나고 잘하게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내가 살이 정말 안 빠지는 체질도 간혹 있다고 치고, 웬만하면 진짜 본인의 기초대사량을 계산을 하고 그 칼로리보다 안 먹고 어느 정도 꾸준한 운동을 하면 살은 빠지게 돼 있어요. 정말 기계처럼.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정말 계산대로 빠지고 한 만큼 빠지더라고. 물론 그 이제 몸무게가 아니라 이제 근육, 지방 이런 뭐 전문적인 얘기는 패스하고, 어찌 됐든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는 커진다. 요거는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추론 방법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미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감이 출중하고 뭔가 어떤 느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은 분명히 있어요. 예술적인 감각.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기술적인 테크닉, 그리고 입시 미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루는 건 조형이고 조형 요소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것만 내가 따라고
반복 숙달을 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도 운을 빼고 ABC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된다. 미술도 마찬가지. 방금 얘기했던 조형 요소와 원리가 정말 반복 숙달이 돼서 몸에 뱄다 그러면은 그림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펜을 그린다, 이 펜을 갖고 화면을 구성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펜으로 할 수 있는 조형거리가 몇 개가 되냐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지. 얘가 가진 물성은 똑딱똑딱 할 수 있다, 그죠? 버튼이 있다. 두 번째 물성, 제일 얘가 가지고 있는 메인 물성은 뭐냐, 뭔가를 쓴다, 뭔가를 써서 선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얘는 개념적으로 따졌을 때 선이다, 점이다, 이렇게 보면 면이다, 그잖아. 그리고 얘를 분해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받았을 때는 더 많은 조형 요소들이 생기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 또 거기에도 조형 원리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다 선생님들이 알려줄 거야, 그쵸? 그거에 대해서 반복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 실력이 는다 이거죠. 내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은 늘 수밖에 없고, 물론 그에 따른 입시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뭐 확정적인 얘기는 말을 할 수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한 만큼 해서 느는 거는 사실이지만 뭐 그날 뭐 아플 수도 있고, 시험 당일날, 그리고 뭐 내가 뭐 못 다뤄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어떤 또 똑같네. 입시 미술도 내가 뭐 만약에 수박을 안 그려봤는데 수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내가 응용해서 그리는 거지만, 또 그런 어떤 운적인 요소들은 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리를 하자면 공부라는 것과 뭐 다이어트라는 것, 어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인풋해서 아웃풋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 입시 미술도 하지 마세요. 약간 얘도 많이 먹어서 키가 컸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0.5kg 였는데 지금 1.5kg 예요 애교가 엄청나요, 그죠? 많이 먹었으니까 큰 거예요. 많이 먹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 특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입시 미술 그리고 디자인, 물론 예술과 뭐 서양학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입시가 정형화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이제 예술가의 길을 걸을 때는 뭔가 다른 얘기가 오가야겠지만, 그래서 절대 이건 재능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실력이 안 느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다고 하면, 본인들 맨 처음 학원 들어왔을 때 그렸던 거 한번 꺼내보세요. 늘었나 안 늘었나.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물론 그게 늘었다는 게 대학에 붙었다라는 정도의 늘어남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 처음과 지금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기에 남들보다 좀 처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따져봐야 될 게 여러 개 있어요. 일단은 내가 그림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그려봤는가, 그리고 뭔가 저 친구는 나랑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쟤는 잘했어, 그러면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따져봤을 때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생각해봐요. 첫 번째 수업 태도, 두 번째는 뭐 복습이나 예습에 관련된 것들, 세 번째는 관찰하는 태도. 관찰은 미술에서 되게 중요하죠. 형태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따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그 사람이랑 친해졌을 때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 뭐 혹시 미술 어릴 때도 했었냐고. 분명히 해봤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해봤거나 학원은 안 다녔더라도 나처럼, 옛날에 얘기했었죠, 나처럼 집에서 이제 혼자 그려보거나 이제 막 뭐 학교 수업시간 이럴 때 혼자 막 그려보거나, 그래서 연습장이 엄청 이렇게 쌓여있는 친구일 거예요. 아마 그려본 게 익숙한 친구들일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진짜 서버먼트 증후군처럼 막 천재로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웬만한 진짜 99%의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한 만큼, 내가 넣은 만큼 아웃풋은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엄연한 사실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정말 정리를 하면 내가 이 말들을 하고 싶었던 목표는 뭐냐면,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그만큼의 노력을 더 하세요. 더 잘하고 싶다면, 잘 그리고 싶다면 더 하세요. 남들이 안 하는 방법도 써보고,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대. 인스타에다가 그림 계정 파가지고 그림 기록하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록을 하고 뭔가 과거와 비교해보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로 그런 그림 계정 파는 친구들 것도 팔로우하면서 막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들도 막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유튜버들 막 성장하는 거 보이잖아요. 막 1000달이었는데 막 갑자기 10만달이 돼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 과정들을 봐오면
괜히 내가 뿌듯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록 데이터들을 보면서 나도 괜히 막 자극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 거를 기록하다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어찌 또 정리한다고 길어졌는데 내가 그림이 제자리인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지 말고 분명한 원인을 찾고 내가 얼마나 정말 수치적으로 경험치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해라. 그림만큼 는다. 끝. 깔끔하죠? 그래서 용기들을 가지시고 다들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괜히 당신들을 다독여 주는 게 아니야. 정말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 한 만큼 늡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절대 공부를 놔서는 안 돼요. 실기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계가 있어요. 진짜 정말 절대 다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은 점수에서 그러니까 제일 커트라인 학교를 써서 실기로 극복하면 갈 수 있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엄청 크더라고.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그 기대감이라는 게 진짜 약간 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 왠진 모르겠는데. 근데 철저히 진짜 수적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수적으로. 점수. 네. 점수 플러스 이제 실기 점수. 점수도, 실기 점수도 점수잖아요. 숫자로 표현이 된다고. 알파벳으로. 그죠? 알파벳도 점수로 환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부도 미술도 원리원칙 똑같으니까 두 마리 토끼 잘 잡읍시다잉. 자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힘냅시다. 화이팅! 전 들어갑니다요.